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인도네시아 뭐 등등 해외 다니면서 모아둔 그런 표본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난리 났다고 합니다. 저희 일하는 알바 직원분들이 얘기하기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된장 어떻게 돼 있길래.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에 제가 전에 표본을 해야지 하고 모아둔 게 있는데 큰일 났네요. 뭔가 쎄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자, 오픈해 볼게요. 헛 웃음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야, 미쳤어. 아, 예상한 대로네요. 우선은 제가 가져가서 한번 제가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나요? 자,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개체들은 제가 한국에서 길렀던 한국 곤충, 그리고 인도네시아랑 필리핀 왔다 갔다 하면서 채집했던 곤충들. 와, 참고로 살아있는 개체가 아니라 죽어있는 개체로 데려왔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완전 그냥 산상조각이 나 있는 상태죠. 제가 제일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여기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라고 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생물인데 와, 다 부셔져. 여기 보면 지금 벌레가 파먹어서 온몸에 구멍이 나서 회생이 불가능한 정도로 와, 다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넓적사슴벌레고요. 이제 이거는 오, 살았네요. 살았어요. 페리왕사슴벌레라고 살았어요. 근데 아직 지금 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온전하죠? 야, 잠깐, 너는 살았다. 너라도 살았다. 여기 잠깐 있어라. 아, 두 번째로 마음이 아픈 거는 바로 여기 있는 가랑니 파늘소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이제 대형 종의 하늘소이면서도 정말 고가종의 하늘소인데 지금 몸통만 이만합니다. 최대 사이즈가 수컷이 16cm입니다. 페루에 살고요. 페루에서 인기가 많은 게 여기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그 다음에 뭐 악테온 장수풍뎅이, 마르스 장수풍뎅이, 또 아밀라투스라고 해서 장수하늘소과 친구도 유명한데 이 친구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현지에서 개체수가 많이 급감해서 현재 표본이 와, 가루 십몇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00만 원 이상에 호가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개체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는 벌레들을 저한테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존벌레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손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의류라든지 책 그런 것들을 파먹으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와, 어디 갔니? 지금 여기 보면은 와, 나왔네.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애벌레 같은 게 기어다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푸시렁이라고 하는 곤충의 애벌레입니다. 와, 지금 여기 허물 보이세요? 얘네들이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을 하고 나중에 성체가 되는 건데 이제 애벌레가 지금 한 마리 나왔고 지금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싹 다 애벌레 똥입니다. 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개체가 엄청 제가 좋아하는 개체였는데. 오, 여기 성충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오, 여기 성충 있다. 여기 성충 나왔어. 얘 이거 사라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자, 여기 성충이 나왔는데 성충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한 이 정도 많은데 정말 작죠. 근데 얘네들이 자연 속에서는 엄청난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로운 곤충 중 하나인데 이제 분해자 역할을 해주는 곤충이죠. 이 친구는 에알락소시렁이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굉장히 작죠? 아이고, 그래, 너도 먹고 살려고 한 건데 우연치 않게 우리 쪽에 들어온 거구나. 그래, 너도 우선은 야, 빠져나가면 안 된다. 우리 집에 퍼진다. 아유, 왜 이렇게 조그매. 아유, 이거 젓가락질 이걸로 하면은 연습이 되겠는데. 들어가 있어 이 녀석. 자,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마음이 안 좋죠? 야, 이거 진짜 대형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와,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곤충인데 정말 멋있는 곤충이죠.
여러분들이 연락이 또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구미입니다. 이 쌀 속에 사는 쌀바구미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크기가 작고, 이제 또 헷갈리는 게 또 있는데 쌀도둑거절이라 해서 이 두 가지가 곡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러분들이 자주 발견을 합니다. 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쌀들에게 옮겨서 계속 나오는데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와, 이거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애벌레가 파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부셔볼게요.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부실게요. 와우, 엄청납니다. 사실 이제 닭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거 통째로 한번 주고 싶긴 하네요. 짜란, 수신렁이 애벌레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 작은 개체도 있고 큰 개체도 있고 한데, 솔직히 이거를 이제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사실 따지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략 100만원 이상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 아시나요? 제가 직접 인도네시아 할리문산에 가서 채집을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영상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색깔이 너무나도 이쁜 곤충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는 벌써 박살이 난 거 봐서는 싹 다 파먹었네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바로 확인했을 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꼭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게 애벌레 종류,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건 수시렁이라고 하지만 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도 비슷한 권염벌레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 또는 이런 것들, 표본들, 곤충들을 파서 먹는 그런 곤충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플로리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이 고속도로에서 악어가 죽어있었는데 여기에서 권염벌레를 엄청나게 많이 봤다는 사실, 같이 갔던 성훈 씨께서는 연구 목적으로 가자마자 악어의 내장을 이렇게 들쳐내면서 권염벌레를 잡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 산산조각이 났고 났네요.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오, 뭐야. 야, 너는 살았다. 이건 왕사슴벌레입니다. 살아있는 게 조금씩 있네요. 근데 여러분도 이거 보면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와, 곤충 생각보다 이쁘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오, 너도 살았네. 지금 살았네 살았네 하는 거는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안에 있는 수시렁이를 제거를 할 겁니다. 이거는 기대원 장수풍뎅이라고 하죠. 근데 멀쩡하지만 한번 뜯어봅시다. 얘는 우리나라 장수풍뎅인데 크기가 좀 작죠? 근데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멀쩡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수시렁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뜯어볼게요. 이 수시렁이가 뭘 먹는 거냐면, 이 곤충들이 죽고 나면은 안에 있는 내장이라든지 살 있죠? 그런 것들이 바싹 말라서 건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파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 나오긴 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두 개가 없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와, 여기 성축 나왔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 암컷이었다 라고 하면 이제 다른 곳에 산란하겠죠. 우와, 안 떨어져. 와, 네, 이런 식으로 꿈쩍꿈쩍 됩니다. 자, 제가 겸사겸사 제 거를 이제 유튜브 각을 만들어 줬지만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존벌레가 이제 집안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리고 권염벌레와 수시렁이의 존재 사실, 이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바구미, 그 다음에 쌀 도둑거절이라 해서 이 네다섯 가지에서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곤충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곳저곳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잘 안 쓰고 이제 창고에 박아두는 책 있죠? 그런 책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와, 이게 다 파먹었어 얘도. 와,
이거는 이제 멋쟁이 딱정벌레라고 해서, 와, 이게 성체 또 나왔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육식곤충 중 하나죠. 아, 이게 자세히 보니까는 여기 성충들 막 엄청 돌아다니는구나. 와, 이거 버게티. 정원에 있는 친구도 직접 잡은 건데. 그리고 5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이는 사슴뿐댕이도 여기 있어요. 짜란. 해외 곤충 같지만 우리나라 토종 곤충. 사슴뿐댕이, 넌 살았구나. 쬐깐에서 먹을 게 없어서 살았구만. 자, 그리고 노린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혹시 우리나라에서 보호종인 바로 물장군 혹시 아시나요? 그 개체가 수소곤충이지만서도 노린재과라는 거, 여기 앞에 보이는 노린재랑 같은 과라는 겁니다. 실제로 먹으면 굉장히 맛이 없고 이상한 향이 나는데, 이 노린재가 실제로 향이 엄청 독하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지 너도 살았네. 자, 와, 바구미. 제가 요번에 슬라이시 가서 먹었던 그 바구미 애벌레랑 거의 비슷한 종이에요. 얘네 완전 분해가 되네요. 지금 제가 이제 맨손으로 만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더러운 곤충이 아닙니다. 와우, 완전 분해. 와, 이 황금 사슴벌레. 와, 진짜 미쳤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진석희 시대님이라고, 이제 강준치가 뼈가 굉장히 억세고 가시가 많아서 먹지 않는 그런 어종이 있었는데, 그 어종의 뼈를 바르기 위해서 이 곤충을 이용했잖아요. 권연벌레 또는 수시렁이 이런 거를 실제로 이용해서 뼈를 발굴을 하는 건데, 굉장히 작은 개체들이지만 그런 살들을 잘 파먹어주기 때문이거든요. 어우, 근데 표본은 아주 그냥 야무지게 다파 먹어 주었습니다. 무튼 제가 이걸 한번 그냥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고요. 경제적 손해 가치로 따지면은 뭐 크게 따질 수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100만 원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페루에 가서 이 가랑니 파늘소를 나중에 꼭 잡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이런 해충들이라고 생각되는 이 작은 벌레들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하면은 벌써 집에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역업체 또는 뭐 다양한 제품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제거를 하시고, 너무 방치되어 있던 창고 이런 데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물건들이 이런 곤충들에 의해서 파먹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만 해도 수백 마리 있겠구만. 그래도 몇 마리 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아쉽지만, 사실 이렇게 살려놨다고 하지만 전량 폐기할 예정입니다. 얘 빼고요. 얘는 진짜 감염 안된것 같아요. 그런가? 또 감염됐니 혹시? 감염된 테란이인가? 자, 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와, 근데 여러분들 소름인 거 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뭐가 간지러워서 보니까 여기 한 마리가 올라탔네. 얘 떨어져. 얘잘 떨어지는가 봐. 이왕 이렇게 된거이 친구들 번식해서 나중에 어떤 컨텐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To be continued.